전주. 아니요, 29일 날. 그러니까 지금 25일 방송이라서 할 예정. 몇 부작? 몇 부작까지? 10부작?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튀김은 하나 한꺼번에 올라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튀빙? 아닌데 지금. 이제 죽고 지금 죽으러 갑니다. 아, 이제 죽으랍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내 편 내 편이. 그치, 그거 잘라서 올렸잖아. 예, 네, 그 정확하게 모르. 지금 죽으러. 지금. 뭐랑 뭐 합쳐졌는데 뭐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아, 파묘 오늘 개봉했던데. 아, 오늘 22일인가? 재밌다 그러던데? 잘 맞는 것 같다고. 매니저 친구가 보고 개짱 재미라고 저한테. 아, 또 그렇게.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뭐. 뭐 여러 가지 요소인 것 같아. 그냥 그런 재밌대요. 이번 주에 봐야지. 아, 곡성 보고 한 일주일 꿈꿨는데. 곡성? 어. 곡성이 그렇게 무서웠나? 무섭지 않았잖아. 저 무서웠어. 그냥 잘 만든 느낌이어서 좋았잖아. 마지막에 그 악마 나와서 막 아저씨 동굴에서 막 할 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뿔려다나는 게 무서워? 자꾸 꿈에 나오더라고요. 초딩이야? 뿔려다나는 누구? 아니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해. 아쿠마다! 와타시와 아쿠마다. 야, 무서워. 팔에 재밌겠다. 듄2도 봐야 되고. 아 듄. 아 듄1을 아이맥스로 못 본 게 너무 아쉽다 진짜. 듄2에서 그 아저씨가 이번엔 뭘 먹을까? 어? 그 아저씨? 그 빌런 아저씨 준 원에서 뭐 먹잖아. 아, 날아다니는 아저씨. 어쩌고. 맛있게 먹어. 맞아 맞네. 뭐 이상한 뭐 저기 외계 무슨 음식 같은 거 먹어. 마카다미아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뭐 애벌레 콩 같은 거. 되게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뜨잖아. 연기 너무 잘해. 탈모신 넉살라매. 넉살 오늘 김숙 닮음이라고 했어. 아, 뭐야, 수리 누나. 머리가 좀 짧아졌네. 예. 수기 누나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나? 그 사이즈. 카톡 온다. 유키즈 맞아, 유키즈 나오더라고요. 티모시 살라멘. 젠데이아가. 여기는 유튜브입니다. 계속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시지직 이름 틀렸다 그러는 건 뭐야? 아, 참. 김승부나 닮았다. 이름 틀렸는데? 아, 저 요새 운동 시작해가지고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초기화된 것 같기도 하고. 요새 킥복싱 시작했거든요, 제가. 킥복싱? 예, 그래서 주먹도 이렇게 됐어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때려보지. 물에 빠진 솜주먹이네. 태어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때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손. 저 고운 솜주 고운 손이 너무나 하얗고 철사장을하고 왔네.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에. 자 여기 제가 보면 이렇게 좀 터져 있는데. 에이.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운동하니까 좋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킥복싱하고 헬스도 하고. 킥복싱은 그럼 샌드백이랑 하는 거야? 매트도 치고 샌드백도 조금씩 하는데 사실은 거의 체력 단련이에요 거의. 그래서 뭐 와드라고 해가지고 뭐 일일 하는 거 하고 타바타도 거기서 같이 하니까. 아 나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앨범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려면 이제 체력이 없으면 안 돼서 같이 하고 있어요. 피지컬 백은 못 나가죠. 피지컬 백 동현이 형 김동현 형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들은 얘기로는 아주 재밌습니다. 들은 얘기가 피지컬 백 휴지컬 백 피지컬 0.1톤 배성재 피지컬 100kg 몸무게 100. 이번에도 피지컬 백을 MBC가 만든 건가? 아 그게 저기예요 제작이? MBC예요? 1편이 MBC에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미 소리는 네. 들어가고 소리는 아, 이 마이크로 아, 들어가고요. 아. 예. 그리고 헤드폰은 헤드폰 안 쓰셔도 예. 목소리는 그리고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들어가지 헤드폰 그러네요. 헤드셋이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아, 꼭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될 걸 꼭 찝어가지고 지금 운동해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졌어. 아니. 운동 안 해요. 예. 킥복싱 이틀차. 아, 아 이틀차요? 네. 어떠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손도 다치고. 예. 죄송해요. 귀여운 상처가 나서. 아니. 많이 거칠어졌으니까. 얼차를 예. 받은 거 아니야? 주먹질 없더라고. 대자국 있네. 네. 요즘 운동 시키면서 얼차라도 주는구나. 아하.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아유, 아주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드라마가. 감사합니다. 초대박이라면서요. 어? 그런가요? 예상. 네.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요즘 기세가 그쵸?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예. 아, 이것도 웹툰이 먼저 있어요. 다 시사하셨어요? 시사. 미리 아,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어? 어, 중간중간 편집본? 그런 네. 거는 조금 봤었는데 전체를 본 적은. 아, 배우들한테도 약간 아직은. 네. 형 시사 보셨어요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인 줄 알고 나도. 둘 다 밥 먹는 걸 왜 물어보지? 발음이.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 먹는 걸 왜 물어보지? 시작한 거 아니죠? 아,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네. 아,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이스 브레이킹. 댓글에 재밌는 게 좀 많아요. 무례한 댓글도 많으니까 가려서 예, 잘 읽으시면 돼요. 무례한 건 보통 저랑 넉살하게 하는 거니까 꼭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이세요? 네. 형 오늘 쉑쉑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을까? 어, 고민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냥 댓글에 배영 쉑쉑 먹었어? 이게 대충 찍으면 대충 맞기 때문에. 아, 갑자기 물어보는 거 웃기네. SBS 자랑이 2층에 쉑쉑이 있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놀라셨죠? 방송국의 식식이 대박이야. 냄새가 거기 일부러 그쪽으로 빼는 것 같아 냄새를. 어. 환기구로 새로 생긴 거죠? 새로 생겼어요. 스브스 쉑쉑은 좀 진짜 충격적이긴 하다. 갑자기 SBS에 진짜 빠르게 막 올라온다. 그렇죠. 두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관심이. 자 그러면 가볼까요? 마피아 게임은 잘 아시기. 네. 마피아 게임이요? 고등학교 때 해보긴 해봤는데 뭐 그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아 그래? 승률이 적당한 승률? 네. 아니 연기자 또 연기하시면 또 아무래도 그쵸? 연관 좀 있잖아요 마피아랑. 그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맞아요. 저 목소리 출연한 적 있었어요. 아 그쵸. 전화 연결 한번 하셨어. 6년 전. 예. 6년 전이구나 벌써. 그래도 다들 월까지 알고 계시네요. 여자 게스트 오면 사람 좋은 척. 아 진짜. 또 남자 게스트 와도 나쁜 척 하진 않아. 그렇지. 어 그렇죠. 그건 맞죠. 저 시작하면 앞에 하나씩 외치는 거 하나씩 있거든요. 아 네. 두 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아닌가요? 그 뭐 자기소개 살짝 잠깐만이라도 쓰시면은 들리시고요. 네. 안 쓰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머리가 또 맞아요. 망가질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장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살입니다. 왜 웃어요? 아, 인사 왔는데 왜 사람 들고 계세요? 오늘 진짜 김숙 누님 네. 머리를 약간 친 건가? 아, 왠지 근데 숙이 누나 닮았다 보니까 뭐 어디가 닮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쏠린 거 아니야? 네? 아 조금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아, 좀 예 아, 네. 자리 조금만 예 카메라가 그래도. 네. 같이 나면 좋겠다. 거의 자유. 반만 더. 괜찮아요. 반숙. 아 괜찮아. 반숙. 반숙이래. 이거 뭐 보고 싶겠어 이거? 어? 이거 보고 싶겠냐고 지금 사람들이. 저희는 프레임이니까 프레임의 역할을 제대로 하죠. 내려다가 어 프레임이라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살짝 내리려고 그랬는데. 어, 힘이 운동하세요. 힘이 대단하신데 이거 꽉 조여져 있는 거 힘들면서 왜 못해? 요 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됐는데? 어, 됐다. 것 같아요. 예. 더 내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사인 유니폼과 함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아, 예,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분들 잘해요 요새. 그러니까요. 네, 다들 잘해. 뭐 제가 좀 오래 갔다 와도 된다. 근데 오늘따라 자체적으로 휴가를 한 4년 동안 안 갔거든요. 근데 형 좀 고생했는지 수염 자국이 좀 수염 좀 자란 것 같은데요? 약간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카타르 시차. 아직 카타르인이라 예. 반팔을 입고 오셨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중동 그게 아직 시차와 돌아오질 않았어요. 예. 이제 돌아오셔야죠. 예. 지금 예. 거기가 이제 그 점심 브런치 타임이거든요. 예. 배도 좀 고프겠네. 좀 출출해요. 예. 자, 어쨌든 사인 유니폼은 예. 이번에 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이번 아시안컵이 좀 사인 받기 좀 그랬어요. 중계도 너무 잘 봤고요. 고생 너무 하셨다고. 예. 수고하셨다고 예.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예. 대신에 유니폼을 그 사인을 못 받은 사인지 같은 유니폼은 하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빈 유니폼. 예. 그건 예. 하나 또 챙겨왔는데 예. 오늘 차를 바꿔서 못 갖고 왔습니다. 아, 또 다음 달에 드릴게요. 카타르에서 뭐 차 한 대 사셨어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타이밍이 딱 카타르에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 타고 왔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오픈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의 주역. 작품 속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만 작품 밖에서는 자매처럼 알콩달콩한 두 분, 김지현 씨, 장다 씨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곧 이제 대박이 나서 이분들 이제 뵙기 어렵거든요. 드라마가 완전히 뜨면 다시 모시기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예, 미리 맞아요.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 모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스트들이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두 분도 어떻게 예. 예. 저희가 넉살 씨 팔아가지고 넉살 씨 나오는 코너다. 아, 그건 아예 믿음이 1도 안 가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섭외를 뜨게 됩니다. 말아오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그 두 분 다 배텐 출연은 처음이신데 다른 라디오에서도 좀 작품 홍보를 요즘 하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다 인생 처음 라디오 아닌가요? 언니는 아니지만 저는 인생 처음 라디오 첫 홍보. 아, 진짜? 장다하 씨는 첫 라디오예요? 네. 배텐이. 그걸 왜? 와, 영광입니다. 이 작품도 이 라디오가 첫 홍보.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와. 배튼 잊지 말아주세요. 어마어마해 가끔씩 그러니까요. 놀랄 정도로. 그럼 이 정도면 네. 만약에 이 드라마가 먼저 터졌다 그러면 배튼에서 홍보를 시작해서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짝 감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2주 뒤에 이 라디오 나왔던 거 기억을 못하죠. 2주면은 싹 잊으실걸요? 누구지? 네. 김숙 씨랑 그 수염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 대충 네, 기억하실 거예요. 김숙님 만난 게 뭐였더라고요. 나중에 어디 가서. 예. 저희는 일반 라디오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채팅창도 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만약에 마음에 걸리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차단, 퇴출 다 가능하고 진짜요? 네, 다 되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오, 네. 네. 자, 코너지 넉살님 저희 자랑이거든요. 네, 아시아 최고의 래퍼. 아, 박수를 박수를 쳐주시네요. 제 이름에. 좋습니다. 처음 뵙나요? 저는 네. 놀토에서. 그쵸. 저는 처음 뵙는 거. 처음 뵀어요. 네. 어떠세요? 실물 보니까.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실물에 궁금함이 없었던 남자. 이상하네요. 그때 TV에서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을 텐데 예. 지금은 아~ 비슷하죠? 그래도 예. 크게 차이가 나요. 근데 메이크업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굳이 돈 주고 메이크업 안 해도 이게 모습이 차이가 있느냐가 아니라 네. 관심의 차이가 별로 없다. 아니야. 저 관심이 비슷하다. 이렇게 그치. 보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저는 대부분 약간 저화질 느낌이라 화장을 하건 안 하건 뭐 피부가 네. 되게 하얗신데요. 아, 고맙습니다. 좀 하얘요. 예. 진짜 그래서 화장을 하신 줄 알았어요. 겨울은 대부분 밖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실내에서 거의 일해서 더 하얘집니다. 예. 덕담이 이렇게 쏟아지네요. 두 배우님이 벤텐까지 오신 이유는 티땡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 홍보를 언급을 하면 안 되나요? 피땡은 뭐죠? 피땡은 아니고 티땡이라고 하는 티땡 티땡했어. 피라미드도 안 언급하는 건데 피라미드도 언급 감히 티빙 언급을 안 해? 이렇게 아 근데 뭐 네, 저희 약간 뭐랄까 예의
아, 네네네. 네, 또 그런 거고. 요즘 이 티땡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맞아, 맞아. 저는 거의 다 봤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요즘에 예. 재밌는 게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을 자꾸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아. 제가 자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이제 아까 살아가는 단계예요. 녹음 전에 이제 죽으러 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죽에서 뭔가 좀 외워지지 않는 제목.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이제 곧. 그리고 피라미드 게임도 이미 대박 조짐이 좀 보이죠.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 바램. 네, 바램입니다. 예. 이게 웹툰 또 원작이거든요. 피라미드 게임. 내용을 살짝 그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피라미드 게임은요. 한 달에 한 번 비밀 투표로 왕따를 뽑는 게임인데요. 예. 한 고등학교의 한 반에서 이런 잔혹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거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예. 친구들 사이에서 예. 한 전학생이 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킨다. 네. 난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어떻게 이런 문화가 학교에 뿌리 내려 있지? 네. 내가 그 전학생. 그 전학생이 문재현 네. 씨고 네. 강단이는 여고생. 그렇죠. 싫은 건 싫다. 싫은 건 싫다. 확실한. 반란을 주도한다고 써있네요. 예. 예. 아 그렇게 적혀요. 예예. 반란을 주체적. 네. 주체적인. 그러면 역할 이름은? 성수지. 성수지. 예. 그리고 그럼 장다님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저는 반에서 이제 항상 상위권 A등급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학생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공주님이지? 공주님? 네. 하지만 이제 반전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요. 예. 작품을 이제 보시다 보면 점점 예. 이제 뜨악 하거나 네. 뒤에서 조종하는 네. 맞습니다. 항상 인기 투표 1위를 하는 2학년 5반의 공주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그 약간 빌런성도 좀 나오고 그런 느낌인가요? 매우요. 아 네. 매우 나오는 거예요? 네. 메인 악당 아니야? 그냥 메인 악당 아니에요? 그럴 네. 수도 있고. 그럼 두 분이 엄청 대립하는. 처음부터 막 나 악당이야 이러고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고 오케이, 약간 오케이. 비리에 쌓여 있다. 맞아요. 대립을 많이 하는 캐릭터예요. 저희가 이거 또 스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요 정도만 뭔가 느낌이 오네요, 그죠? 딱 봐도 누가 봐도 이제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뭔가 그런 착하고 그런 느낌인데 친절한데 성수지에게만 느껴지는 그 느낌. 난 아니야. 뭐 이런. 알겠습니다. 봐야죠. 본 거 아니야? 형 네? 그러면 형 아, 요즘 OTT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구도랑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들으면 나오는구나. 그러면 왠지 그 신호비 보여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 또 재밌죠. 그렇죠. 예. 김지현 씨는 25, 21에서 고유림 역으로 네. 또 그때 교복을 입으셨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학원물입니다. 네. 예. 고유림과 성수지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일단 유림이는 내 고등학교 시절이 이랬다. 뭔가 기억 조작을 할 수 있는 청춘물이었다면 성수지는 실체였으면 안 되는 너무 다르잖아. 이거 장르가 너무 다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네. 기억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네, 그래요? 아니 뭐 대부분 여고생이 반란을 주도하진 않으니까 뭐. 그쵸. 근데 수지가 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되게 복잡한가 보다 뭔가 네 맞아요 이게 구도가 확실하지 않은 게 가장 재밌죠 맞아 나도 그런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전혀 겹쳐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코너랑 딱 맞습니다 마피아 게임 누가 시민인지 누가 마피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장다하 씨는 재벌 집단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 네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재수 없는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질투를 많이 받는 역할 그 다 가져서 될 수 없는 캐릭터. 그러니까 모든 걸 가져서. 네, 그렇죠. 점점 그렇게 보이겠죠. 그게. 그래요. 이런 거 연기하는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다 가진. 다 가진. 예. 뭔가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걸 좀 표현해야 됐던 것 같아요. 난 전혀 뭐, 나는 뭐 괜찮아, 너 해, 뭐 다 이런 이렇게. 누가 있어요. 말을 해도 나는 바로 대답 안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그 시간을 좀. 그 있잖아요. 공주님들 고개 돌릴 때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되는데 아 무서워 무서워 예. 오. 조금 차분함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던 캐릭터예요. 원래 성격이랑 좀 달라요? 원래도 좀 차분하세요? 아니면 좀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요. 정말 친한 네. 친해지면 되게 하이톤이 아하. 되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차분함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무용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자세가 원래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약간 되게, 곧구나. 네. 예. 근데 그 하린이 캐릭터도 약간 그렇지. 네, 그런 있어서 자세가 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꾸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재벌가의 따님이 또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은 구부러져 있지 않아요. 말려 있지 않다고 보면 예. 네. 보통은 툭하면 엎어서 자고 막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꾸러져 있고 네. 저는 이제 주면을이었어요 별명이. 주면이요? 예, 그 콩벌레라고 하죠. 주면도 말려 있어갖고 야야야, 주면들이다 주면들이. 너무 말려 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네. 예. 재벌 연기도 그럼 하셔야 되는데 재벌 연기 어떤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나요? 재벌 연기 예. 그냥. 남한테 시선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자아에 취해 있다 할까? 그래서 뭔가 다 가졌다의 그 여유로움. 남들은 나를 다 쳐다보는데. 네. 아 부럽다. 그러니까 딴 사람 시선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항상 꼿꼿하게. 좋다. 네. 이게 봐야 알아요 사실 또. 말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지만. 근데 역할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이게 약간 환경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가거나 막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게 조금 더 잘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쪽 그 배경 배경에 작중에. 공간에 들어갔을 아하. 때. 재벌 있고 옆에 초벌이 있다고 하신 분 있는데 초벌한테 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 초벌 맛있죠. 초벌구이라고. 초벌이 돼 있는 게 맛있어요. 예. 하탈에서 좀 많이 쪄가가지고 제가. 김지현 씨, 장다 씨 외에도 신슬기 씨, 류다이님, 강나은님, 정하담님, 하율리님 뭐 이런. 유명한 신인 배우들이 또 출동하셨는데 다 친해지셨나요? 일단 거의 그 한 반에 25명이 있는데 같이 찍는 신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진짜 교실에 진짜 학생들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교실에서 반도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멤버들끼리 옷도 안 갈아입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정말 그냥 풀로 계속 찍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학교 다니는 그렇네. 것처럼 누구는 자고 있고 뭐 누구는 만화책 읽고 있고 누구는 떠들고 있고 막 이래서 진짜로 무슨 반찬량처럼 찍었네요. 진짜 학교 생활을 하는 기분처럼 다 같이 재밌다. 이렇게 잘 어울리면 찍었던 것 같아요. 연출부의 완전 설정을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한 공간에서 네. 계속 활동하게 그럼 배우들끼리 단톡방 같은 거 물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대화가 주로 나옵니까? 배우들이 모이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촬영이 끝난 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 보냐 시간 맞추자 자기 되는 날 이렇게 하고 보통 뭐 촬영하는 중에는 막 밥 메뉴 가끔 올라오거나 진짜 그 학생들 제가 오늘 점심 뭐냐 밥차 나오는 날은 아 야 카레야 막 이러면서 막 야 약간 짬나는 시간에 서로 그냥 찍은 사진 그냥 단체방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모니터랑 가까우게 있는 친구가 촬영하고 있는 친구 모니터링을 해준 거죠. 그걸 이렇게 공유해주고 그런 찍어서 이렇게 네. 아무래도 같이 연기하시고 다 배우들이니까 그분 연기한 거를 네. 또 모니터해서 그렇죠. 좋다. 근데 이제 원래 같이 좀 술도 마시고 그러면 친해진 건데 이게 나이들이 다 하셔도 되는 나이들이신가요? 그렇죠. 막내가 20살. 아 진짜 학생은 없으시고. 네. 그러면 마피아 게임 같은 혹시 하셨습니까? 술 게임. 그러게. 저희가 첫 만남부터 MT를 가서 MT부터 시작했어요? 1박 2일로 이렇게 네. 마피아 게임은 안 했는데요. 네. 장기자랑하고 비슷한 걸 했어요. 장기자랑? 감독님이 아예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네. 주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게임 시간을 가졌어요. 줄넘기요. 줄넘기? 단체 줄넘기? 림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학생 다루듯이 해가지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네. 림보! 뭐 다채롭게 준비하셨네 감독님. 맞아요 맞아요. 상품 같은 건 뭐가 걸려있었나요 그러면? 에어팟도 있었고요. 근데 이건 진짜 1등 상품이었고요. 그거는 근데 무슨 대회를 해서 뭐 가져가는 거예요? 림보도 되고 약간 그 하는 거마다 다 준비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2등은 뭐 바디워시 세트 뭐 이런 거잖아요. 장기자랑 현금 된 거 아니야? 장기자랑 현금이 있었어요. 어이, 제작비가 많은 네. 팀이었네. 제 티땡이 요즘에 OTT가 잘 된다니까요. 아 이게 최고네. 네. 네, 그랬어요. 두 분은 뭐 좀 타신 거 없어요 그러면은? MT 가서? 전 그날의 기억을 잃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1박 2일이면 블랙아웃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핸드워시랑 핸드크림 바디 제품 막 이런 거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뭘로 타셨어요? 림보? 네.
리모 얘기만 하시더라고. 네.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유연하 씨 키가 엄청 크시는데. 정력직이니까. 아 또 야 유연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들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맞아요. 림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청팀 백팀 나눠서 이렇게 판 뒤집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많이 나오면 빨간 팀이 이긴 거고. 아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언니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게임이 좀 늦은 시간에 진행이 됐나 보네. 김지현 씨가 혼자 뭐 캡틴 같은 거 드셨나?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회사 또 MT를 네. 갔었거든요. 아~ 기억이 약간 아, 섞였어요 지금. 네. 아하. 그래서 그거 그것도 뭐 그런 거 많이 회사 게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현님은 지현님은 두 MT 둘 다 기억을 잃은 게 확실히. 둘 다 네,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일찍 기억을 네. 잃으신 스타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베텐이 자랑하는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 씨가 이거 성공하면 그 이제 넉베이비가 돌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분유가 네. 이유식으로 바뀌었고요. 아,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포크로도 계란도 집어먹고 말이 길었네요.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먼저 김지현 1995년생 도도한 외모에 다정한 성격의 반전 매력인 김지현은 2017년 드라마 최고의 한방으로 연기를 시작한 렌즈리 소년시대 당신의 하우스 헬퍼 오성광발레 등의 출연 이후 2022년 최고 시청률 11.5% 빛나는 인기 드라마 스물다섯 번 하나에 회사에서 여고생 고유름 역을 맡아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악역을 맡아 큰 화력을 펼쳤고 특히 이 작품으로 다양한 시상식에 상관하고 찾아면 연기자로 자리 매김했고 취미는 영화 감상 영화 피카 찍기 스쿠버 다이빙 중국어 자격증 운전 면허증까지 이색 자격증 보유자이며 특이 상황으로는 포거마니아이자 열렬한 멘처단으로 배승자 같은 반민처단과는 겸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장가 2001년생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예중 예고로 거쳐 이대까지 예체능계 엘리트 코스 발바른 항공 무용계의 수제 깨끗하고 담백한 이미지로 광고계 러브콜을 받았으며 2024년 렌즈 광고로 연예계를 데뷔했고 29일에 공개되는 핀란드 게임에서 배우 첫 데뷔 매를 데뷔하자마자 주인공을 따르며 화제를 먹고요. 올해 찰떡 역할로 영화 작품까지 진출하는 게 매우로서의 목표이며 고기와 수제비 떡볶이와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먹는 진심인 편 취미는 영화 드라마 몰아보기 한번 외치라면 하루 종일 밖에 있는 박둥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은 45초. 이유식과 커피 넉머님과 넉베이비님께 드리겠습니다. 야 이 얼마 만이냐 이게. 야. 드디어 어머니가 참고 참아오던 커피를 한 6개월 동안 이제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고 아 진짜요? 거의 대부분 50초를 먹기 때문에 카페인을 못 드시고 계셨는데 삼광 발라 뭐예요? 삼광 빌라 발리라고 그러니까 삼광 발리 삼광 발리 아주 급해서 그랬어 죄송합니다 이런 퀄리티로 빨리 한 끼만 하면 뭐예요? 오 삼광 빌라 언니가 예, 너무 빨리 읽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삼광 빌라 예 죄송합니다 예 장다님은 박순이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간 날은 박순이로 완전 채우는데요. 그 다음 날은 또 완전 집순이가 돼요. 제가 아~ 집순이들 한 2층이 한 번 나간 날 모든 일을 네.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의 첫 단추가 바뀌면 밖에서 끝내는 네. 걸로. 아니, 집이면 집에서 끝내는 걸로. 아,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배터리 광탈된 다음에 집에서 충전만 하시는 거군요. 네. 아, 근데. 밖에 그래도 하루 종일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는 박순이가 맞아요. 네. 집순이 안 나가 진짜. 아. 네. 집순이들은 금방 돌아와서 충전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금방 방전이 되기 때문에. 김지현 씨는 대표작 25, 21. 이 작품은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는데 김태리 씨랑 라이벌 겸 친구로 나왔잖아요. 네. 그 뒤로 또 계속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때 당시 너무 친해졌었고 네. 잘 맞아가지고. 또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러면 언니한테 전화해서 또 얘기하고 아 고민까지? 고민까지.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찐이다 찐 밥 먹고 와 김태리 씨가 고민 상담을 아 제가요 식으로? 제가요 아 본인이 상담을 네. 아, 제가 받는구나. 저의 고민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고민을 듣는 편이에요? 아니, 제 고민을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아, 김태리 씨가 해줘요? 네 아 서로가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정도로 언니 되게 잘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이야 아, 좋다 그랬습니다. 찐친이네 찐친 연기적으로 돈... 궁금하거나 예.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언니 돈 좀 빌려줘요 이런 것도 하냐고 하십니까 네. 안 한다고는 안 하시네요 아. 네. 안 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궁금하네요 네. 반응이 어떨지 500만 빌려줘 나온다 500만 네. 아 언니 미안한데 500만 좀 페리머니 드라마 하면서 펜싱을 배우신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그 되게 승부욕이 센 사람들이 하기에 좋은 게임이어가지고 예. 좀 힘들면서도 이기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좀 많이 배우면서 네. 이길 때 막 펜싱 그 칼이 막 그 경기 보면 휘어지고 막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데 아니, 아니. 이게 꽂히면 피멍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무거워요.
이 손목 맞아요. 이거 진짜 힘든 네. 건데. 맞아요. 그래서 멍도 되게 많이 들고. 아 상처도 많이 나셨어요. 네. 아, 제대로 배우셨네 진짜. 어. 고기 찌르기 좋은 칼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제 찌르기로 하는 펜싱 종목 있고 베기까지 하는 종목 있고 그렇죠. 여러 종목 세 종목 있죠. 근데 뭐 중간에 뭐 고기 찌르는 고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 고기 찌르기 뭐. 좋은 칼이라는 댓글을 읽었어. 이걸 읽었지.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아서 예. 읽어드렸습니다. 아, 네. 장다 씨는 무용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습니다. 무용이 아닌 연기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혹시? 사실 막 원래 드라마, 영화, 막 뮤지컬 공연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가 막 집에서 드라마 대사 외워가지고 그냥 막 혼자 장난삼아 찍어보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이제 막 제가 진짜 내 꿈이 배우다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딱 잡힌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정한 것 같고 어허. 근데 그 당시에 막 공부하랴 무용하랴 되게 제 일상이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하면 나는 연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딱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시작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근데 참 뭔가 착착착 잘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네.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썼던 거 보면은 그때 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기처럼 썼는데 나는 땡땡 예중에 가고 뭐 예고에 가고 무슨 대학에 간다.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배우가 될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정리하다가 봤는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대로 된 거네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막 끄적인 것 같아. 와, 사실 그런 일기들은 대부분 그냥 아이고 참 어렸을 때 내가 순진했네 이러고 말 건데 그쵸. 그대로 야 예언서가 돼버렸네요. 그러네. 야 쉽지 않은데 두 분이 공통적인 취미가 이제 영화 감상, 특히 영화 드라마 뭐 몰아보기 뭐 이런 거 하신다 그러는데 인생 드라마나 인생 영화는 어떻게 되십니까 두 분? 저는 인생 영화 또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전 네. 해리포터요. 해리포터. 재밌지. 아, 전체 시리즈를. 완전 그냥 광팬. 때 되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고 그러시나요?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다시 보거든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부터 이제 완전 그렇지. 첫 번째 편부터. 모솔들이 하는 행동인데. 7일은 잡아야죠. 왜 또 뭐야 그게. 그 모솔들이 하는 거거든요. 라디오 DJ가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게스트한테. 모솔이부터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해리포터 1편부터 시작하거든요. 끝나면 연말. 일주일 잡지 그러면 진짜. 저는 굿즈까지 모을 정도로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리포터 스튜디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면은 예. 뭐 지팡이 사고. 아쉽네요. 소리 나는 지팡이. 저희가 얼마 안 나 소리 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꽤 오랜 기간 그 코딱지만 나는 캔디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아 맞아요. 그런 예. 거. 그건 그냥 코딱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해리포터 굿즈로 파는 거 있어요. 아, 코딱지 토마토 사탕 뭐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뭐요? 토마토 사탕. 토마토 사탕? 토마토 캔디 뭐 이런 거. 아, 그 젤리. 예, 젤리 젤리. 먹어봤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나중에 드릴게요. 토마토. 아니요, 좀 괜찮아요. 코딱지에서 조금 쎄해가지고.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하님은 인생 드라마나 영화? 영화는 저는 그 최동훈 감독님 도둑들이랑 전우치 되게 좋아해요. 아 재밌죠. 예. 네, 그리고 막 베테랑? 또 정말 제 베테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 예. 드라마는 노정희 작가님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괜찮아 사랑이야가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거 여자분들 좋아 되게 인기 많은 걸로 기억했는데 누가 막 되게 많이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와이프였나? 예. 되게 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그거. 제 기억에 진짜? 조인성 씨 나오는. 네 맞아요. 예. 다시 보기 되게 많이 했던 드라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드라마를 네. 이제 몰아보거나 좋아하는 거를 여러 번 보는 분들이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역할이나 이런 네. 것들을 머릿속에 넣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는 저기 뭐 몰아보는 분들은 모쏠이라고. 아니 크리스마스 때 캐리부터 보는. 아 그게. 예. 아, 자꾸 조금 오늘따라 조금 예 무서운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괜찮아 비만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비만은 안 괜찮아요. 예. 네. 최동훈 감독님이나 이런 약간 농담 많이 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던 네, 그 위트가 좀 맞나 봐요. 아~ 영화 보면서 되게 그 포인트가 되게 저한테 웃음이 되는 게 많아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지현 씨는 열렬한 민초단이라서 반민초단은 겸상을 하지 않는다. 야, 세다. 네, 그 정도인가요? 아니 뭐 밥 먹을 때 민초가 있나요? 불상이에요? 겸상을 하지 않는다는. 아유, 세상에. 아, 근데 이게 막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민초와 반민초 엄청난 취향 차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취향이 맞는 사람의 음식성이 맞겠다. 이런 느낌이고. 민초 없으면 상을 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민초 비빔밥.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음식 취향이 맞으면 같이 음식을 먹을 일이 많은데 보통 제 주변 사람들은 민초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약간, 그럼 민초 어디까지 드세요? 어디까지? 민초가 들어간. 근데 또 제가 민초를 좋아한다고 해서 엄청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뭐 민초 초콜릿, 민초 우유. 저는 민초 아이스크림만 좋아합니다. 선물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아니, 뿌욕뿌욕 다 먹어야 되잖아. 원래 처음으로 얘기한 거지. 선물을 먹어보면서 얘 취향 알잖아. 아. 어, 이거는 괜찮다, 아. 이거는 별로다 했을 때 저는 그 31가지 가게 그냥 민초가 좋더라고요. 아, 베이직하시네. 민초 아이스크림까지만. 그렇지. 네, 그럼 사실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강경판. 민초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강경판 아니네요. 그 좀 더 반민초판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약간 반민초. 아니 그냥 내가 보니까 적당히 사시는 느낌이에요. 뭐 너무 모나지 않게 그냥 뭐 이 정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 근데 아니 근데 무조건 31가지 거기 가면 그 얘기 되나요? 아무튼 거기 가면은 무조건 민초만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건 아예 안 먹어요. 민초 민초 온건파. 그런 예, 강경판 아니에요. 보니까 겸상을 안 한다 뭐 이런 건 좀 과장된 표현이죠. 네네. 그러면 네 가지만 따오면 다른 거 섞나요 아니면? 저는 민초랑 그 초코나무숲? 그거랑 엄마는 외계인. 알겠습니다. 네. 너무 디테일이 나와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게, 그러게. 어, 엄마는 외계인. 엄마랑 외계인은 초코랑 뭐 그 정도 섞인다. 아, 민트랑 초코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민트와 초코를. 아, 그렇군요. 예. 민초 뭐 치킨 이런 건 안 드셔보셨죠? 으악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민초단이 거의 이제 그 절정의 폐악질을 할 때 민초 치킨 같은 아니야 거 그건 아니야. 민초 치킨 나와 제가 먹었다니까요. 뭐 어떠셨어요? 이상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먹긴 했어요. 아까워서. 아 원래 입맛에 안 맞아도 그래도 아까워서 그냥. 일단은 예 제가 소화로 없애버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네요 형의 그 패턴이. 아 뭐 치킨도 이상한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왔어 이런. 민초 거. 떡볶이. 아 이거 뭐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이상한 거를 그러니까. 시켜봐야겠다 하고서 그냥 아, 먹은 거. 김재현 씨 표정 보니까 온건파시네요. 예, 모나지 않게. 아 적당히 두루두루 둥실 둥실 예. 장다은님 혹시 민초단인가요? 반민초단인가요? 저 완전 민초 좋아해요. 아, 오히려 강경파? 아 강경파까지는 아닌데요. 민초 치킨 어때요? 민초 치킨. 그건 못 먹어요. 아 못 먹어요.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민초 치킨 와 한창 절정일 때 제가 그래서 그거 다 먹었습니다. 먹어보자 방송 콘텐츠로 꾸역꾸역 다 먹었는데 또 먹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초 아이스크림까지만. 아니면 민초 요거트 좋아해요. 아, 그런 요거트도 있어요. 먹어봤는데 맛있는. 김지현 씨는 반민초도 아닐까요 혹시? 그 정도. 아예 모르는데 보니까.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딱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초 아이스크림 초콜릿은 정말 다크 초콜릿. 우유도 안 들어간 그런 거 좋아. 완전. 치킨도 딱 그냥 기본 치킨 있잖아요. 프라이드 근본. 프라이드 앤 양념. 근본파. 네. 근본파. 근본파. 아,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장다 씨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먹는 데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 그러니까 크게 막 가리는 거 없이 정말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뇨끼에 맞아서 맛있죠.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좋아요. 감자 뇨끼 뭐 이런 네. 거. 아, 감자 뇨끼 진짜 맛있어. 그렇죠. 네, 좋아요 저도. 그럼 막 복식까지 가능한 것도 있으신가요? 뇨끼는 진짜 한번 빠지면 그것만 좀 계속 질 때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메뉴가 변할 뿐. 근데 요즘엔 뇨끼다. 네. 뇨끼 맛있죠.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살 찌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가 보네요. 약간 활동량이 워낙 예전에 이제 무용을 하시고. 오래 해서 많았어서 그런지 조금 그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따로 막 하진 않는데요. 근데 양을 좀 그럼 그때 한창 많이 드실 때는 한 1.5인분도 막 드시고 이러시나요? 그때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라는 시가 막 중고등학교 때 양이 한창 성장기니까 막 2인분씩도 드시고 2인분씩 먹고 그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끼를 더 먹었었어요. 따로 밥을 싸가서. 너무 그때는 식욕이 제일 왕성했다. 그리고 무용을 맨날 하니까 힘드니까. 거의 뭐 선수급으로 그렇지. 드셔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몸을 많이 쓰시니까 무용하시는 그 성재형은 왜 선수가 아닌데 응? 선수급으로. 저도 예전에 수영을 해가지고. 그게 뭐 40년 전 아니에요? 아직도 40년 전이요? 형님 한 45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 30년 전? 네, 그래가지고. 야, 그 아직도 그게 배가 고파 그때 수영이? 그때 수영, 한번 수영을 하면 체질이 먹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수영을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 한약처럼. 그렇죠. 한약을 잘못 먹은 거죠. 한약 잘못 먹으면 왜. 어릴 때 물에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아, 자, 네. 김재 씨는 이색 자격증이 많으십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국어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 아니, 나 일단 웃겨가지고. 이색 자격증. 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뭐 일종 대형도 아니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네. 이종 자동이죠. 자동 네. 오토면허죠. 네. 이게 뭐 이제 이색 자격증이야. 아니, 뭐 이게 참 웃기더라고. 근데 중국어 자격증은 좀, 그래도 이거는 좀 대단한 건데. 일단 스쿠버 네. 다이빙 자격증은 예전 정글의 법칙 나갈 때 땄었었고 네. 정글의 법칙 때문에? 네 그때 어느 나라 가셨는데요? 저희 사이판보다 더 간 섬에 들어갔었는데 딱 스쿠버 다이빙 하기 좋은 쪽으로 맞아, 동남아 쪽으로 가셨네요? 그거 하려고 이제 따서 갔었고 네. 중국어 자격증은 연생 때부터 중국어를 조금 오래 배웠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콘서트도 취소되고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어서 뭐라도 해볼까 하고 그때 이제 중국어 와. 그러면은 공부해왔던 게 있으니까 자격증 한번 따보자 이래서 그냥 했었던 거. 야 이거 대박이다. 그 이 컨텐츠 또 거기 중국에서도 또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중국어로 홍보 한 말씀 가능합니까? 아니 자격증까지 있는데 뭐 이건 문제도 아니지. 피라미드 게임. 이게 그쵸. 한 네. 2019년이니까 한 5년 전이긴 한데요. 오래전. 지금부터 관짜오 시시해. 오, 피아노 게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예. 네. 충분하네요. 충분합니다. 예. 정통 중국어입니다. 아, 예. 저도 모르거든요. 정통이 정통. 실실밖에 몰라요. 실실. 많이 까먹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올해 목표가 베스트 드라이버시라고. 네. 운전면허증. 여기로 귀결되네요. 뭐야? 이거 이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네요? 이게 운전 때문에 들어간 거야. 아, 이게 운전면허증을 딴 지는 사실 좀 됐는데. 네네. 이제 사실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할 일도 연습할 일도 없어서 그렇지.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시간 올해 목표가 이제 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했던 걸 조금씩 해보자 해서 운전 이제 올해 목표를 이제 꾸준한 영어 공부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겠다 운전 연습을 꾸준히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뭐 맞아 국내 뭐 운전해서 가보고 싶으신 곳. 근데 제가 집이 대구거든요. 고향이 원래. 네. 근데 서울에 이번에 원래 목표가 운전을 해서 대구를 가보자. 했는데 갔다 왔습니다. 진짜? 대구까지? 근데 이제 옆에 가족들이 타고 있긴 했었어서 이제 목표가 이제 혼자 한번. 네. 그래도 대구까지 갔다 오면 대구는 먼 거리인데. 서울에 엄청 막혀서 힘들었을 텐데. 그치, 막히기 네. 전에 내려가고. 아, 좀 이렇게, 잘했네요, 잘했어. 피해서,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김재현 씨는 거의 모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곳에 들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가서 딱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민초치킨? 민초는 네. 아이스크림만 먹습니다. 딱 근본으로. 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정다님은 혹시 이번 역할 또 이제 이후에 진짜 해보고 싶은 역할 혹시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일기장에 막 쓰신 거 있다면 일기장에 쓴 건 찾아볼게요. 예. 근데 그냥 해보고 싶은 거는 약간 4차원의 그런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4차원? 네, 약간 뚫기 있고 약간 발랄한 있고. 막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다. 약간 술꾼 도시 여자들의 그런 것도 그런... 도전하면 참 거기에서 저기가 되게 4차원 역할 선한 선한님이 4차원 연기 되게 잘하시니까 맞아, 지연이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연기 잘하시죠. 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작품이 이제 계속 쌓이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필모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제가 마치 배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우야, 네. 뭐 수영선수야, 뭐야. 장다님은 그렇고. 예. 그리고 김지연님 혹시 또 해보고 싶은.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고민도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영화들 보면서 재난 영화를 한번 해봐도 너무 재밌겠다. 뭔가 재난 영화. 재난 영화는 보통 근데 이제 막 힘들지. 힘들고 막 이제 얼굴에 막 묻혀야 되고 막
갇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런. 근데 제가 해리포터를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호그와트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좋아해서 저는 혹시 몇 살 때 호그와트 가고 싶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대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계기로 조금씩 그 취향을 찾으니까 저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하, 약간의 판타지성도 그렇지. 있고 재난 이런 건 일어나서 안 되는 그리고 간접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재난 영화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채팅창에 김지현 씨 아직 혹시 산타 믿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진짜 있대요.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야 이거 거짓말. 거짓말이야. 진짜로. 진짜로. 없다고 증명된 건 아니죠.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증명이 그치. 없으면 그쵸. 아직은 믿을 호그와트도 아직 확실치 않고 그죠? 그 플랫폼 가보셨어요? 런던에? 아 거기 밀고 들어갔는데? 어 갔어요. 전력. 그 해리포터 스튜디오 아예 갔다가 다 돌고 왔는데. 네네.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상상으로만 될 수가 있나. 이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조한 롤링 여사가 보고 왔다. 어디선가 이렇게. 근데 비밀로 하고 이제 책을 적을 수 있는 다들 신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머글들한테 소문나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재밌네. 비밀 유지각서 쓰고 오죠. 조만간 지하철 한번 가시면 뭐 많이 부딪히겠는데 여긴가? 예. 이러면서 어디 막 지하철 가면은 막 떠도는 9와 4분의 3 플랫폼인가요 거기가?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오늘 과연 누가 이기?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러게요 네. 시차가 또 안 돌아왔고 아, 근데 아무리 봐도 반팔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예? 반팔은 진짜 웃겨 오늘 갑자기 왜요? 아니 겉옷을 벗었는데 반팔을 입고 있어 아, 원래 그 패션스타는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계절을 조금 덥지 않아요 지금? 여기 좀 근데 좀 덥죠 아, 예 맞아요 계절을 좀 앞서야 됩니다 남들 이제 아직 봄옷 준비 안 할 때 반팔 근데 패딩은 되게 두꺼운 거 막 롱 패딩 같은 거 입을 것 같은데 아 겨울에 사놓고 너무 많이 못 입어가지고 억울해서 자 그러면 마피아루를 정리인 씨가 설명해드립니다 이거 이제 데뷔할 건데 네. 이게 지금 노란색이어가지고 좀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네. 가리고 봐주시고 또 신분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내보면 훔쳐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확히 아니 왜 아니야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누가 게임하러 와서 왜 옆에 사람 훔쳐보세요 본능적으로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리고 왜 저를 뭐 갑자기 지현님은 예. 아니야 조심하세요 아이 세상에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자 하나 뽑으시죠 예. 네, 그리고 넘겨주시면 뽑고 하나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봐도 되나요? 예. 자 이제 보시면서 그 손으로 잘 가리시고 공통 주제가 쓰여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피아에게만 딱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어서 그 단어를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마피아는 반드시 소화해야만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걸리더라고요. 아, 이제는 바뀌었어요, 룰이 좀. 안 보네 아예? 자, 저는 시민이고. 주제는 나의 허세. 나는 이거 부심 있다. 이거 나 못 이긴다. 토크 주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허세. 허세. 전 너무 쉬운데요. 아 시작됐네 벌써. 수영이요? 부심? 평생 허세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나 못 이긴다. 허세. 허세. 주제가 나왔고요. 이제 누군가는 마피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진짜.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허세. 허세 뭐가 있을까? 지금은 단어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안 됩니다. 지금은 방송 녹음 중이 아니기 때문에. 허세에 미친 DJ도 해요. 아, 성재형 유리 있는 거 뭐가 있지? 아, 쉽지 않은데. 허세. 이건 못 이긴다.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본업은 제외입니다. 네. 네. 아, 본업 제외예요? 아, 본업 제외. 본업 제외라고 써 있던데. 아, 아쉽네. 아, 그 본업도 아, 그 허세가 아니잖아. 본업이 허세면 어떡해. 본업의 부심 가지기 제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네, 기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2월 29일에 공개하는 화제작 피라미드 게임에서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두 배우 김지현 씨, 장다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옆에는 피라미드 게임 말고 마피아 게임 전문 넉살 씨도 와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토크 주제를 좀 나눴는데 예. 허세 토크를 하면 됩니다. 허세. 나 이거 정말 잘한다. 그렇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허세는 불이돼. 너무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허세니까 거짓말 가능한 거 아닌가? 부풀리는 건 된다? 예. 아, 그렇지. 좀 첨단해야지. 제가 예전에 마피아가 아니라 시민이었는데 네. 제가 허세 비슷하게 자랑으로 저는 모자를 참 잘 고릅니다. 모초킹이 모자 초이스 예. 킹이거든요. 모자를 잘 고른다고 했더니 넉살 씨가 저 와, 죽으라고. 진짜. 그런 일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세상에도 그런 허세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지금도 뭔가 저 모자가 열 받아요. 저는 테니스 라켓인가 그러지? 잘 보세요. 윈블던. 윈블던. 네. 아 이게 그리고 아, 잘 보세요가 허세인가요? 잘 보세요. 보세요가 전형적인 허세 토크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윈블던 테니스 윈블던. 박지성 선수가 사준 겁니다. 아오 그런 거. 그럼 다르죠. 인정. 박지성 선수가 윈블던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멋이 넘친다 이건. 네. 이건 아유 그건 그 모자 미쳤어. 그 모자 미쳤어요. 박지성 사인 인포 한번 줬기 때문에. 형 머리에 깨매. 그 모자 머리에 깨매버려요. 예. 아 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 허세? 허세를 가볼까요? 아 진짜. 넉살 씨가 이제 숙달된 시범적으로. 허세 그 정말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거라. 아 스웩이 있는데 그래도. 저의 허세라면은 아시아 최고 래퍼인데 허세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일반인치고는 자전거를 꽤 잘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초등학생이에요? 자전거를 제가 그때 한번 조금 이 라디오에 8단까지 왔다가 간 적이 여기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 80km 정도를 탔어요. 예, 근데 그때 조금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라디오 뭐 하는데 뭐 반바지를 입고 오냐. 그때 더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 차에 싣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뭐 80km면은 좀 예, 괜찮지 우와. 않나. 거기에 이제 그 아이유 고개라고 아이유 아이유 소리 나온다고 그 이제 자전거는 아. 어필이라고 해요. 그 오르막길을. 그래서 그게 되게 좀 하드한 곳도 있는데 그 아이유 고개도 넘고 제가. 예. 그러면 한 번도 안 멈추고. 한 40번 정도 멈춘 것 같아요. 못해도 35번 정도는. 아.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밥도 먹고, 근데 이제 다 합쳐서 80kg 정도를 제가. 네. 지시어가 아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 세상에. 네. 에이! 세상에 아이유 곡이 어디 있을까? 이거 진짜예요. 이거 자전거 타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운동들 하세요. 아이유 곡은 있어요. 진짜. 빨리 저, 우리 저, 베텐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알아요. 아이유 본인도 아시나요? 그건 좀 모르실 확인 좀 해가지고. 아이유 네. 근데 아이유 곡에 아이유에서 아이유 선배님 데뷔한 이후에 나온 곡인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워낙 데뷔를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곡의 이름이 그냥 함부로 막 쓰고 다니고요. 여기 아이유 곡에 여기 뭐죠? 아이유 곡에 우리 동네에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거의 3단 비명 나와요? 아, 거의 근데 그 정도로 조금 예 어필이 있는. 오.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 타 저 보세요 작가님이 딱 검색하잖아요. 암사 곡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아는 곡입니다. 암사동에 있다. 그리고 그날 기억에 웬 외국에서 사진을 작가분이신지 자꾸 올라가는 걸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정도 되게 멋있게 하고 막 되게 힘든데 참고서 잘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자전거는 일반인 중에서는 좀 타는 편이다. 80km. 예. 그래요. 자전거를 잘 탄다. 80, 뭐 여기 80km 자전거 타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요? 예예. 예. 어느 분도 내가 최고지 뭐. 알겠습니다. 내가 최고질까지 했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흥분했네요. 그래요. 예.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시면 자전거 얼마짜리예요? 중고로 샀는데 그래도 조금 비싼 거를 예. 뭐 조금 비쌉니다. 전기 자전거 그런 거. 에이 전기 자전거라뇨. 전기 자전거 타고 3단 비명 치면서 넘어간다.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야. 전기 틀었고.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아이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아 이런 게 이런 것만 남는다고 전기 자전거라니 세상에. 전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비하하시는. 그건 아니야. 전기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아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아, 진짜요? 예. 원래는 그게 그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만 들어와야 됩니다. 아, 자전거가 아니다. 자전거죠. 전기 자전거는 뭘로 분류해야 돼요? 뭐 약간 그 세그웨이 쪽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 약간 전 그 킥보드랑 같이 놀아라.
뭐 같이 놀까요? 둘이 친한가?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자전거로. 아, 김지현 씨가 잘 패시네. 덕선 씨 잘 가세요. 이거 잘 하시는데. 2천만 전기 자전거 인구를 적으로 돌렸어. 저도 좋아해요. 두치아 뽀뽀에서 두치아 뽀뽀란 만화에서 주인공이 그걸 탔었거든요. 사실 전 자전거에 네. 대해 무지해가지고. 네. 근데 전기 자전거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워. 편하죠, 전기 자전거. 네. 그렇죠? 그래요. 자전거 잘 타는 허세가 있고요. 예, 예. 김지현 씨는 어떤 허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요. 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저는 아 사실 진짜 없긴 한데. 그래도 제일 즐기는 거. 아 여기 알코올 부심 뭐 이런 거. 아니 계속 정신 잃으신다는데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3일 동안 버텨야 그 허세지. 그렇네 그렇네. 아 그래도 예. 뭔가. 김지현 씨는 라디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이렇게 그 공백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압박해요 사람을 어차피 편집하면 되지 뭐. 어차피 지금은 싸우는 거예요. 아 이거 생방도 아닌데 뭐 말을 안 해. 오래 생각하고 보니까 마피아 같은데요. 마피아 단어를 지금 넣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리하네요. 마피아 단어 듣고 싶어서. 아 근데 여기 얘기에 단어가 단어 이름. 지현님 소주 다섯 병을 드세요? 소주 5병이 계속 올라오는데 5병이 소주 5병이었는데 이거 이거 뭐야? 저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루머 같은 거였고요. 아, 그래요? 5병이요 이 기적을? 계속 5병이면 블랙아웃 될 만하죠. 아 이건 무조건 이루다가 만들어낸 루다 씨가 만들어낸 그런 루머 아, 아니었고 아 그래도 아. 뭔가 예. 시키는 건 다 기본 이상으로 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운동신경이라든지 처음 뭐 방송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난 만능이다. 난 만능인이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하지 않았나. 한다면 한다. 뭐 운동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동 제일 자신 있는 거고 달리기라든가 아니면 펜싱이요. 펜싱. 얼마 전에 배운 거네요. 얼마 전에 배운 거. 얼마 전 아니지. 꽤 됐지. 김홍투 선수 안 보셨죠? 스물다섯 선수 하나. 봤어요. 네. 바로 쭈그려지시네요. 예. 네. 많이 봐요. 거의 봐요. 예. 몰아보기 천재. 크리스마스 몰아보기 천재. 네. 아니에요. 저는 네. 평상시에 봅니다. 이동 중에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하, 펜싱을 제일 잘하신다. 펜싱 허세. 근데 드라마 때 잠깐 배운 것 치고는 예. 허세가 확실하네. 그러네요. 연예인들 중에는, 아, 태리 언니가 있구나. 오, 그렇네. 같이 하셨던 분이. 아, 연예인들 중에 넘버2예요? 넘버2? 넘버1으로 얘기해야죠. 넘버1으로 얘기해야죠. 넘버1은 테리 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종목 중에. 뭐, 스쿠버 다이빙. 축구. 운전. 축구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펜싱을 제일 잘하지 않나요? 꼴랑! 참 자랑이네요, 그죠? 우리 포함 7명 있는 방에서. 넉살이랑 뭐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찬다 그랬는데. 맞네, 저랑 비슷하네. 저도 여기 7명 중에 내가 자전거 짱이거든요. 나만큼 페달 돌리는 사람 없어, 여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박하기 어렵네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펜싱을 저도. 축구가 지시어 아니냐고, 갑자기 축구. 그러니까, 저도 적어놨어요. 갑자기 축구를 형이. 아, 적어서 하는구나. 축구는 너무 쉽잖아요. 전 시민입니다. 축구 시민. 아까 빌드업한 거 아니에요? 뭘 빌드업? 약간 박지성 선배님 얘기해요. 뭘 빌드업? 아 모자. 모자도 각자예 그러면은. 아, 뭘 박지성 각자다. 박지성님부터 축구 얘기를 하기에 빌드업이야. 아 테니스 빌드업. 테니스 빌드업. 윈블던을 윈블던까지 얘기한 게. 픽처인데? 축구 테니스. 축구 한 마디 할라. 아니 오늘 주제가 허세인지도 몰랐는데.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닙니다. 네. 일단 펜싱 킹. 펜싱 퀸? 펜싱 퀸이다. 주종목은 알겠습니다. 네. 소주는 5병. 오케이. 그러면 장다하 씨는 하세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약간 제가 아까 하나에 꽂히면 또 그것만 또 판다 먹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약간 비슷하게 그런 게 필요한 게 또 있어요. 퍼즐을 제가 진짜 딱 이렇게 완전 집중해서 다 맞출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천피스 막 이런 것도? 네. 그런 거 약간 뭔가 하나에 빠지면 그냥 끝을 보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는 퍼즐. 아니 퍼즐 천피스면은 반나절 이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맞출 때까지 퍼즐 천피스 한 나흘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반나절도 아니지. 그, 아마, 맞아요. 그 좀 나눠서 한다 천천히 해도. 한다 하면 한 7, 3일? 아 그래도 거의 끝날 때까지 네. 잠도 안 자고 네, 거의 이틀 동안 퍼즐만 안 움직여요? 그럼 가는 동안? 그쵸 거의 약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것까지 할 때까지 진짜 거기 붙박이처럼 앉아서 욕기랑 퍼즐이면 그냥 2박 3일 그냥 무게만 있으면 뭐 잠도 안 자고 야, 근데 그 이게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 약간 저처럼 주의력이 분산되는 사람은 퍼즐 가만히 있어서 못 하거든요. 아, 절대 난 퍼즐 진짜 어우 힘들어. 너무 어려워. 허리가 또 아프지 않나? 그렇지, 그렇죠. 그게 단점이야. 몸이 아파. 퍼즐. 그러면 혼자 하는 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처럼 같이 이렇게 꾸준히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와서 괜히 안 힘드냐 이제 좀 쉬자 이렇게 있으면 저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어머니,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나가주세요. 저 퍼즐 중이에요 어머님. 이제 자야지. 48시간째 그걸 왜 하고 있니? 어머니. 어머니가 새벽에 물 드시러 이렇게 나왔다가 깜짝 놀래고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잔소리. 그렇군요. 퍼즐을 앉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다. 펜싱을 잘한다.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자전거를 잘 탄다. 저의 허세는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벌써 짜증나. 왜요? 아, 그냥 뭔가 짜증 너무 많은 게 준비돼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주제하는 건데 왜 저만 진심으로? 아니 뭔가 뭐 재수 없어 하시죠? 준비된 사람처럼. 저는 말이죠. 이게 예. 저희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아유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악수나 포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근데 사실 저희 뭐 뭐랄까 고용주 같은 분이라서 예. 상하관계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를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뭘 고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죠? 예.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그 피지컬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피지컬 쪽으로 가서 예. 자전거, 펜싱, 퍼즐도 이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저는 걷기. 산책. 걷기 예. 몇 시간 걸으세요? 저는 그냥 거의 무한으로 갔습니다. 진짜 능력인데? 예. 한동안 컨디션 좋을 때는 제가 이제 청계천 아시죠? 네. 청계천 네. 출발지 그 광화문 쪽에 출발해가지고 네. 마장동까지 갔다 왔어. 고기 먹으러 갔다 온 건 아니고. 아니 얼마나 걸려요 마장동이면? 한 4시간 걸려요 찍고 오면. 예. 고기는 먹었죠? 고기 안 먹었어요. 냄새만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청계천에서 고기 냄새가 좀 나면 아 드디어 마장동까지 왔구나. 근데 왜 걸으셨어요? 그냥 걷는 정도는. 게 굉장히 뭔가 뇌에도 좋은 것 같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와 근데 4시간은 진짜 많이 걷는데? 4시간은 약간 평균치에 가깝고 컨디션 저조면 더 많이 걷기도 하고. 그거 약간 주기적으로 그렇게 걸으시는 거 아니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 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SBS 다니던 시절에는 그때는 여유도 좀 있고 하니까 한번 걸으면 쭉 이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쭉 갔다가 쭉 이제 해질녘에 돌아오는 그럼 스트레스가 좀 풀리세요? 엄청 풀려요. 걷기라는 게 인간의 뇌에 그렇게 좋답니다. 한 시간만 걸어도 운동을 세게 안 하더라도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집 나간 성재라는 댓글이 올라오네요. 덤프트럭 연비라고 하시는 페레스트 검프. 페레스트 검프. 아니 4시간? 그럼 뭐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걷나요? 생각을 오히려 비우는 거에 가깝죠. 음악이나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다가 좀 이제 목마르면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서 청계천 물도 떠먹고 그런 건 막 바른 담궈 본 적 있는데 목도 좀 닦고 청계천에서 세수도 좀 하고 청계천 옛날 그 청계천이 아니에요. 새도 사냥하고 아니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진짜 큰 능력인데요. 4시간은 발이 그게 괜찮아. 마사이족처럼 걸을 수 있어요. 마사이족? 마사이족. 마사이족 마사이족. 걷기는 근데 진짜 1시간 아니면 50분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느낌이 좋아요. 생각 잡생각도 막 사라지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산책하러 많이 다니죠. 저는 이제 저희 동네 홍제천 앞에. 그럼 산책하면 좋아요. 막 외가리도 있고 거기. 외가리? 네. 그 새 막 큰 흰새 백로 같이 생긴. 외가리 백로. 아 그런 게 나오겠냐고. 아, 그냥 썼어요. 외가리. 네. 외가리. 아 그런 건 안 돼. 외가리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끔 부리로 이렇게 잉어를 팍 쪼아서 이렇게 몸통을 뚫어서 사냥도 하고. 네. 애기랑 그런 것도 좀 보고. 그것도. 예. 볼 수 있어요? 아, 볼 수 있어요. 다 거기에 주변 분들이 다 아우 어머 막 이랬어요. 어머 막 이게 좀 징그러워가지고 다들 조금 놀란 그런 일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허세 불릴 게 있지만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피아 수사에 들어가 볼까요? 장다 씨는 누가 좀 제일 안 좋아 보이세요? 기운이
다짜고짜 안 좋아 보인다고 보니까. 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안 좋아 보이냐 그러는데. 아니 아까 약간 예. 그 걷기? 축구 아까 사실 축구 뜬금없죠. 뜬금없었긴 네. 했어요. 축구. 어, 아까요. 지연 언니한테 어, 펜싱 얘기하다가 축구는 잘하는 여자한테 축구 잘하냐고 묻기가 쉽지 않은데. 아 왜냐면 이제 운동을 잘하신다는 분이 나오면 저희 이제 한때 골 때리는 여들 스카우트 아~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 혹시 하시나요?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쪽인데 축구는 또 제가 그치 너무 축구 캐스터라서 네.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얼마 전에도 그냥 중계하러 그쵸. 갔다 왔으니까 카타르에 축구 중계하고 왔는데 해버리면 나오는 거라서 축구 일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고 아. 예, 일단 제가 아니고 예. 아니죠 뭐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연 씨 같아요. 어? 중간 중간 좀 이렇게 많이 끊겼고 그죠? 아, 그 아, 생각하는 게 유일하게 계속 왔다 갔다 좀 하고 계시고. 근데 무슨 단어가 딱히 안 꽂힌 것 그러게, 같아요. 그러게 펜싱량 어. 그거만 얘기해 펜싱 할 일은 없어. 단어 생각이 안 남긴 거긴 한데. 잉어? 진짜 모르겠다. 아예 잉어 아니지. 외가리가 무슨 잉어를 먹어요? 요만한 피라미 같은 거 먹겠지. 오, 모르시네. 잉어는 이따만한 건데? 부리로 그걸 관통해서 잡는다니까요. 몸통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제천으로 가서. 무슨 홍제천에서 그런 걸 봐요. 오리들 많고 거기. 요즘에 물이 깨끗해져서. 잉어 찍어 먹는 거 보셨어요? 직접? 그 와이프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동영상이나. 예. 아니 잉어 이만한 게 홍제천에 있다고요? 가봐. 지금 가요. 가요. 가. 지금 가. 아, 같이 있다가 나가라고? 생방 끝나고 12시에 나가라고? 홍제천 한번. 프레시 그 꼭 들고 와요. 랜턴. 예. 그래요? 정말입니다. 예. 아니면 저는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런데 다하님이 사실은 네. 저 퍼즐이 취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아~ 다이렉트로.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로. 아 아니에요. 퍼즐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니에요. 아닙니까? 진짜 취미라서. 그러니까 허세 부릴 게 너무 없어서 생각난 게 조금 저렇게 의심받을 만한 단어가 됐는데 아 진짜로? 전 진짜 시민이에요. 최근에 맞춘 퍼즐 그림 뭐 있습니까? 네, 저 디즈니 여기 오 앨리스. 아 앨리스 어. 이상한 나라 앨리스. 네. 혹시 욕긴 아니겠죠? 빌드업을 하고 있어. 나는 게임 시작 전에 얘기해서 처음부터 욕기면 대박이지. 내가 마피아하면 욕기를 하겠다. 아, 오늘 어려운데. 오늘 어렵다. 난 하나도 못 들었어, 대들은 단어를. 그쵸.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말했나봐. 외가리만 기억나봐요, 지금. 홍제천에 한번 시간 빌 때. 그리고 아이유 고개. 아이유 고개는 증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예요, 예. 제 자신에 놀랐죠, 저는 그 언덕을 제가 오를 수 있다는 혹시 사실. 혹시 마장동? 마장동이? 소고기? 마장동이 본인한테 걸려서 어떻게 쓰려고 보통 그 정도 배려는 해주십니다. 네 명 다 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마장동. 마장동 나왔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마장동? 아유, 뭐 저는 소고기 잘 먹습니다. 마장동에서 뭐 소뚜껑이죠. 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허세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중간에 배디가 잘하는 게 얘기할 땐 안 해. 그리고 중간에 얹어요. 아~ 우리 대화 중에 슬쩍 이렇게. 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저를 나쁜 놈이라고 소개하세요? 나쁜 놈이니까요. 아 오늘 너무 어려운데. 제 취미는 마장동 가기고요. 아, 저는 마장동 좋아합니다. 아, 이게 단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지현 씨의 느낌이 그 텀이 조금 예, 묘한 텀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맞아. 서로 뻥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집니까? 아니 텀이 묘하긴 했는데 의심할 만한 단어가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펜싱 얘기하다가 넘어가서 지금 섣불리 마피아라고 지목을 못하겠어요.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허세 부심 이런 거 고민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우 이분은 뭐 고르느라 오래 걸리네. 너무 많아서. 오늘 어떤 옷을 꺼내볼까? 이러면서. 그래. 뭘까? 아... 다하님이 또 연기를 하시니까 단어 말하지 않으면 1천만 원 벌금. 맞아요. 어, 진짜? 네. 네네. 아직도 로비에서 청소하고 계신 분들 몇 분. 예. 피라미드 게임 출연료 네. 한 해분은 토해내고 가셔야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다 퍼즐 봅니다. 퍼즐. 고추장. 고추장이 뭐야? 어 고추장 뭐야? 고추장 누가 했어? 설아가 아직 못 갚았다고. 설아는 청소하고 있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퍼즐을 가운데부터 하세요? 아니면 가장자리부터 가세요? 가장자리죠. 아 왜요? 퍼즐 무조건 가장자리부터 가세요? 네. 내가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내가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그냥 형 이렇게 하자. 집히는 거 이게 어디지?
꽝이랑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 사이드부터 메꿔야죠. 예. 아, 그렇구나. 그렇죠. 테두리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건 뭐야. 제가 요령이 부족했네. 그래서. 형 계속 조회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망을 걸렸구나. 이 녀석이 어디지? 이러면서. 저딴 걸 질문이라고 하죠. 퍼즐 이때까지 몇 개 맞추셨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라서. 그러면 퍼즐 완성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어떻게? 저 옛날엔 그걸 풀로 붙여가지고 했는데 풀로 붙여놓으면 이제 나중에 결국엔 쓰레기통에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다 어그러서 그냥 다시 넣어요. 그냥 다 나중에 해요 그냥. 맞추고? 아까워서 네. 다시 맞추는 거. 대단하시다. 낚시하신 분들이 보통 또 풀어주듯이. 네. 근데 보통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새거 하거든요. 그렇지. 지금 의심하고 계신 거죠? 의심하는데 끊임없는 의심. 저 레고 맞췄던 거 절대 다시 안 맞추거든요. 그렇지. 아하.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하님이 마피아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웃기잖아요. 저는 퍼즐이 취미입니다. 지시하는 퍼즐. 이게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없어요. 정면 승부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진짜 근데 네. 진짜 흔치 않아요. 그런 분들. 근데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게. 정면으로 들이받는 분들이 가끔 아쉽네요. 있어요. 아쉽네요. 오늘도 아닙니다. 완벽한 시민입니다. 네. 지시어를 아예 제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목? 처음부터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지시어. 보통은 어디다 숨기려고 하는데 퍼즐이 만약에 지시어면은 저는 퍼즐이에요. 아예 대놓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저 눈빛이 진실되셔서. 고추장은 뭐죠? 자꾸 고추장 올라와. 고추장 뭐지? 누가 얘기했지? 고추장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슬리피 씨가 소화를 못해가지고 네. 고추장이 지시였는데 그냥 시간이 돼서 고추장! 그냥. 아, 그냥 냅다 던졌어요. 냅다. 물론 반전은 진짜 고추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 그럼 왜 그냥, 던지신 거래요? 그냥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그 형이야말로 좀 이상한 형이에요. 진짜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 독특한 이상한 형이라서. 페달? 아니, 페달? 자전건데 페달은 페달? 아니지. 저는 진짜 뭐 페달 잘 돌립니다. 예. 진짜 자전거 저 아까 퍼즐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그 그림처럼 자전거가 단어여서 그냥 자전거 해가지고 그냥 아이유 거기까지 가버린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자전거를 진짜로 안 타면 아이유 고개 같은 지식이 없죠. 그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타는데 지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잖아. 마침 그냥, 내가 자전거가 취미인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죽는 수밖에. 넉살이 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아니에요. 전 진짜 네. 아닙니다. 아, 이 말까지 나온 건 처음 봤네. 우연찮게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시어가. 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되죠. 왜냐면 만약에 저한테 자전거가 나왔으면 전 자전거를 못 타니까. 근데 그럼 정말 우연치 않게 박지성의 막 지시어로 박지성이 나왔다. 웸블던 막 이런 게. 웸블던은 뭐예요? 윈블던. 아, 미안해. 웸블리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아. 모자. 모자. 아, 제가 처음 얘기했던 모초킹. 아, 근데 왜냐면 모자는 웬간이 아닌 게 제가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웬간하면. 형제 베디는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진짜 모초킹이라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쓰고 있어요. 본인도 매번 쓰잖아요. 저도 되게 저만 쓰는 것처럼. 두 분의 공통점. 모자가 여긴 거 아니에요? 아, 뭐 죽으라고 그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거 말 맥락도 없잖아. 지훈 씨는 진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넉살 잡아 죽이려고 하네요. 그건 맥락도 없이 모자 모자 맞죠 이거. 지금 예. 피라미드 게임 피라미드 게임이 투표로 왕따를 뽑는 거라면서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반기를 든다면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묻지 말아 죽이는 거야? 아무 모자, 근거도 없이 그냥. 나한테 모자 맞죠? 성수지는 강단 있고 반기를 반란을 주도하는데. 반란을 주도하고 있네. 아, 저 아니에요. 어렵다, 진짜 모르겠다. 아닙니다. 오늘 좀 어려워요. 어렵다, 진짜. 예.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은 두 분 말씀하시고 베디가 거의 확신했거든요. 두 분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베디도 얘기가 저 걷기 얘기는 맨날 하는 거거든요. 산책이랑. 저는 지현 씨 봅니다. 근데 단어를 지금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렵네. 악수? 악수가 뭐예요? 악수. 지현님? 악수를 얘기한 적 있어요? 악수 뭐야? 언제 얘기했어요? 아, 사이 안 좋냐고 아까. 아, 악수하고 포옹하라 그랬다. 형이랑 저랑.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악수하고 포옹하세요? 포옹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넉살이랑 포옹은 상상도 날 죽여라 죽여. 하이파이브도 싫은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 악수하고 포옹을? 이건 약간 굉장히 네. 사람 살려. 악수. 근데 악수 그러게 갑자기
너무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타이밍이. 제가 뽀뽀해라는 말도 했나요? 뽀뽀해. 아니 아니. 아 정수리 뽀뽀는 옛날에 헤디가 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악수. 악수. 악수 좀 괜찮네. 어. 악수 좀 괜찮네. 김재현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악수에 대해서. 저 근데 저는 뭐 하죠? 둘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보였어요? 네? 저랑 베디의 사이가 악수하고 포옹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 보였나요? 그랬나 봐요. 아까는 저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랬나 봐요. 어허. 그럼 소신 투표로 슬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피라미드 게임 시작해야겠네요. 결혼식도 안 가는 사이세요? 아니죠. 다 읽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돌 자지도 않았어요? 못 간 거. 아, 뭐 하지? 못 간 거. 뭐 있었지? 꼭 제가 해외 나가 있을 때 아, 네. 일을 버려가지고. 결혼식도 안 가는 사이니까. 아 진짜 웃기다. 아. 자 그러면 소신 투표. 아, 장난 장난님 혹시 저는 감을 믿어요. 약간 약간 이쪽 맞는 것 같아요. 지현 씨. 그, 아, 네, 단어에 대한 확신은 지금 애매한데 약간 느낌은 아, 느낌은 지현 씨가 숨기고 있다 지현님. 네. 난 모르겠어. 근데 이 단어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마피아 맞춤돼요. 이런 얘기가 오갈 때 보통은 넉살이 치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방관하는 거 보니까 넉살이 마피아기도 하네요. 야 떠들면은 뭐 주절주절한다고 마피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다고. 저는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현님 아니에요? 1차 투표로 그러면 소신 투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퍼즐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게임을 같이 처음 해보니까 네. 근데 원래 게임 했을 때는 이런데 오늘은 이상하다 하는 거 보면 아 모르겠어요. 저희 넉살이다. 조용히 할게요. 아, 아직도 퍼즐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니야 퍼즐 진짜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개인적으로 아니야 퍼즐이 정말 진실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퍼즐이 단어가 아니라 좋은데요? 그거 좋다. 네. 뭐예요? 그럼 뭐예요? 네. 지시가 뭡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아, 이런 혹시 이해할까봐. 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소신 투표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질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아, 어쩔 수 없다. 네. 가시죠. 하나 둘 셋! 지현 씨. 어? 세 표나 받았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어? 저 죽어요? 어? 예. 그냥? 예. 자, 본인의 정체를 이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밝혀요? 종이를 쪽지를 펴면서 아, 저는 아, 근데 마피아가 진짜... 맞습니다! 하시면 맞아야 됩니다. 돼. 아니면, 네. 아니면 진짜 힘들어져. 김지현 씨의 정체! 아, 퍼즐이어야지 웃긴데. 근데 여기도 약간 언니를 많이 의심하는 게 많기도 했다. 저는 반응도. 마피아가 맞습니다. 와! 예스! 예스! 여기서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으니 자꾸 댓글이 얘기해가지고 포옹이야. 맞지? 그거 맞지? 아, 포옹이에요? 포옹이에요. 포옹. 아, 아 너무 어렵다. 포옹 아니면 악수겠다. 제가 일부러 악수를 넣었거든요. 진짜 잘하셨다 근데. 근데 잘하긴 하셨어요. 여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다 팬들이에요. 댓글이 다 지현 씨 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 작가님이 너무했다. 그쵸, 너무 허세를 포옹에 어떻게 넘겨? 포옹은 뭐야 갑자기? 프리어그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저는 뭐 포옹이 취미인데 허세 뭐야 이게? 저 스킨십을 잘합니다. 시간 나면은 프리어그 하러 나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짱구로 불렸는데 예, 예.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두 분 사이 안 좋죠? 포옹하세요. 기가 막히다. 게임 엄청 잘하시네. 예. 다하님 포옹 나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요? 네. 글쎄요, 제 취미에다가, 제 허세에다가 못 녹였을 것 같고, 예. 대화 중에 한번 그렇게 포옹을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포옹이 좀 저는 퍼즐 너무 좋아해서 퍼즐이랑 포옹하잖아요. 아, 포옹하잖아요. 저는 자전거 포옹하고 와요. 저는 자전거 바퀴 포옹하잖아요. 저 걷다가 만난 사람 포옹합니다. 마장동에서 포옹. 마장동에서 마장동 밑 사장님이랑 포옹하고 와요. 마장동 포옹남. 아이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잘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거. 진짜 잘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을 했어요. 아, 여기서 다가 떨려 보인다는 댓글이 있는 거에서 다야 떨려 포옹해줄까? 이것도 생각하다가 아, 그거 좀 예. 근데 보통은 안아줄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거 걸릴 것 같은데. 아, 슬쩍 던졌는데 포옹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어색 잘 안 쓰네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좋아하시니까 입 닥쳐 말 포옹이. 진짜 그거 말포옹이 그걸로 할 방법밖에 없었다. 마지막 카드
입 닦죠 말풍이. 제가 해리포터 좋아하거든요. 예. 입 닦죠 말풍이. 그래서 다들 아시죠? 입 닦죠 말풍이. 아, 홍 너무 어려웠다. 네. 어려운데 진짜 근데 잘하셨어요. 채팅창이 아니었으면 천재 수준이야. 그러니까 김지현 씨의 해. 팬들이 오셔가지고 기억하고 팬들.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난 이거 걸렸으면은 끝장. 끝장. 너무 어려워요. 난 바로 걸렸어. 진짜 어렵다. 저도 진짜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네. 와, 이거 홍 너무 난이도가 잘하셨어요, 근데. 말풍이 계속. 입 닦죠 말풍이. 천재네 천재. 제가 말풍이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 최애 캐릭터가 말풍이가. 아 말풍이 그 아기 때 갑자기 컸잖아요. 지금 급성장했지. 아, 네. 감사합니다. 해성재텐 너까지 마피아 오늘 1차 지목에. 바로 마피아를 검거하면서 오랜만이네요. 시민사회가 승리를 거두고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예. 참 지지어 어려웠는데도 지현님이 정말 잘 소화를 멋지게 하시긴 했어요. 포옹은 좀 많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예. 개인 작가 포옹이 또 그리워서. 자 오늘 뭐 논리적인 추리로 마피아와 지시어를 맞추신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일요일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피라미드 게임 정말 대박나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떠셨나요? 다은님은? 오늘 첫 라디오인데 첫 예. 라디오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렇나요? 다행입니다. 네, 이제 다른 라디오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제가 더 해드리면 다른 라디오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지라는 무슨 뜻이죠? 여기가 완전 좀 막 와장창 뭐 마구잡이 스타일이고 라디오의 밑바닥 라디오의 밑바닥 라디오 그 길거리 라디오로 거의 출신 네 막장 막장 라디오 다른 데는 좀 더 갖춰지고 뭔가 좀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막 다들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반지하 라디오 네. 느낌 반지하 라디오 느낌이어서 예. 자 사실상 인방이라고 하신 분 있고 거의 그렇죠 라디오의 뒷골목이라고 하신 분 라디오의 끝 PD들의 유배지 네. 해적 방송. 해적 방송. 해적 방송이 맞지. 여기가 바로 재난 라디오. 그게 맞지. 자, 네. 여기 견디면 딴 데가 쉬워집니다. 그건 맞아요. 어떠셨어요? 아, 일단 멤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왜 이제 나왔나 싶기도 하고. 6년 전 목소리만 출연했다가. 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마피아 하러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약간 열받죠. 또 호응에 이렇게 소화할 것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느낌도 들고. 일단 첫 시작이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곧 나올 피라미드 게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질문이 있는데 그 이게 한꺼번에 다 공개되나요? 아니면 차례차례 맞아. 순차 공개인가요? 이제 4부까지 공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부씩 아마 공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아니 정확하진 한 방에 나오는 네, 그렇게 네, 저도 한 번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고 좀 기다릴 때 보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한 방이 좋은데. 저는 한 방을 좋아합니다. 저도 한 방이 좋은데 요즘에 약간 오픈 방식이 다 되게 다양해서 맞아요. 또 이게 그렇죠. 시청자의 입장과 제작자의 입장은 좀 다른 그렇죠,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입 닥쳐 배포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거 그냥 배포동 그냥 아무 상관 네, 그냥 인신모독이에요. 그냥 입 닥쳐 배포동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베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피라미드 게임 재밌게 보겠습니다. 대박나시고요. 작품 잘 됐다 그러면 1호 홍보 라디오로 기억해 주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넉사 씨도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자 1호의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홍 잘했는데. 이거 절대 못 맞춰. 이 정도로 소화하는 사람 없어. 진짜 어렵다. 공격과 수비가 다 좋으시네요. 수비도 잘하셨고 계속 넉살 머리치 잡고 전기자전거에서 너무 야 이거 전기자전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댓글이 역시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예리하시다. 그래서 옛날에 은영 누나는 자기가 말한 게 나온 걸 지시어가 막 이상한 얘기해서 이거 못 보게 했어요. 댓글을. 다른 얘기하고 자기가. 우리가 댓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하자마자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 보시길. 있었구나. 근데 있겠네. 오히려 포옹을 생각하면 더 악수. 다들 악수 얘기하죠. 왜냐면 포옹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자연스럽게 하려고 악수 그냥 넣은 거고. 그냥. 잘했는데. 그랬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어내서 예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두 분. 피라미드 게임 뭐 이런 건 없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냥 없는데 그냥 대충 찍을 때마다 이렇게 이거는 제이지 그거 핸드 사인인데? 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거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게 뭐지? 저희 상품권을 들여가지고 네. 그래입니다. 어, 오늘은 꼭 타야지 했는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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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피라미드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주심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상품권 겟! 아, 요새 그 아시안 게임 보다가 축구 게임 기다리다가 축구 게임 하고 싶어 FC24를 다시 했거든요. 피파 그거 얼티메이트 모드가 그 피파 온라인 같은 모드만요. 얼티밋 모드. 예, 그거 요즘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현질을 한 20만 원을. 20만 원? 예. 귀엽네. 근데 그걸 진짜 안 줘. 이번에 베컴 저 그거 봤어요, 형. 베컴을 넷플릭스. 너무 재밌는 거 미쳤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인생이. 그거 보면 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베컴 사고 싶어. 이번에 베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내 베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막 했는데 절대 안 줘. 사면 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코인으로 그 게임 머니로는 살 수 있어. 근데 100만 원 언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돈도 없고. 아 너무 안 주더라. 근데 베컴 근데 대머리 빡빡머리 말고 이렇게 좀 긴 머리로 만들어주지. 지금 빡빡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은 어, 다른 이거... 카드는 뭐 이게 금발인데 금발이랄보다 약간 옛날 베컴 갈색 머리처럼 돼버렸어. 아니면 뭐 월드컵 때 그 뾰족 머리도 있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형 내가 해보니까 난 피파 온라인 했으면 진짜 나도 돈 어마무시하게 썼겠더라고 이제. 아니 그 선수 하나 뽑겠다고 뭐 미친 듯이 이게 오 겨우 참았어 진짜. 굴리트. 아 굴리트 뽑으려면 뭐 재료를 어마무시하게 갈아 넣어야 돼. 이번에 그 카타르 가서도 하려고. 거기 인터넷으로 게임... 되나? 어? 어? 거기 인터넷으로 되나? VPN. 어. 그 게이밍 노트북 집에 고장 난 거 있었는데 그거 고쳤어. 전날 수리해 가지고. 한 달이면 가져가야지. 한 달이니까. 어, 한 달이면 가져가야죠. 호텔에서 했지. 레이저. 좀 쉬었겠네. 한국이 그래도 저기 근데 형 중계 다 했어요 나머지 거? 아니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란 뭐 이런 거. 어